반갑습니다. 악기를 처음 시작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입문자 추천 시리즈! 클라리넷을 연주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클라리넷이 있어야겠죠. 입문자를 위한 추천 악기 베스트 4입니다. 첫 번째 SRC-300입니다. 제조사는 심로악기이고 가격대는 30만원 선입니다. 소재는 ABS 합성 수지로 되어 있으며 특징으로는 배럴이 2개라는 점입니다. 이 악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악기의 키가 니켈 실버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. 악기가 저렴한 만큼 1년에서 최대 2년 정도 사용 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두 번째, 프로디지입니다. 제조사는 부페 크람폰이고 가격대는 80만원 선입니다. 소재는 ABS 합성 수지로 되어 있으며 특징으로는 EMS사의 어반피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이 악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클라리넷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악기인 만큼 나무로 된 악기 소리와 가장 비슷하게 연구되어 출시되었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아쉬운 점은 2-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생산되었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악기 구매 시 마감 상태를 잘 체크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. 세 번째, 우에벨 에뛰드입니다. 제조사는 우에벨이고 가격은 80만원 선입니다. 소재는 흑단 및 ABS 합성 수지로 되어 있으며 특징으로는 목관 배럴이 2개, EMS사의 어반피스, 로브너사의 다크리거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이 악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배럴이 목관으로 되어 있어 다른 동급 악기에 비해 소리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점입니다.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 네이밍 파워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 네 번째, E12F입니다. 제조사는 부페 크람폰이고 가격대는 120만원 선입니다. 소재는 흑단으로 되어 있으며 특징으로는 상급 악기에 적용되는 기법 중인 하나인 키가 구리로 도금된 후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이 악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나무로 된 악기인 만큼 다른 입문자용 악기에 비해서 월등히 소리가 뛰어나다는 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입문자용 악기로는 비싼 가격대가 있습니다. 악기는 비싸다고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.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죠. 너무 저렴한 악기는 피하시길 바랄게요. AS가 가능한 악기사에 가셔서 직접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첫 악기와 좋은 만남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? 오늘도 즐거운 클라리넷 연주 되세요. 안녕!